면에서 저희 전체 면화합병 동반 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1호차 타고 갑니다. 저희 마을 분들이 타고 가는 버스는 2층 버스입니다. 마을마다 저렇게 준비된 음료와 음식들을 지게차로 각 차마다 16호차에 각각 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차 역시 밑에 1층에 지금 이미 실은 것 같습니다. 1년에 거의 2회씩은 거의 한다고 합니다. 그 1인당 그거 하는 식량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국회의원분들, 국회의원분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 가정상 포항마다 가정과 사회 기관과 존경하는 백운전민 여러분, 봄이 성큼 다가온 지도 어느덧 많이 되고 4월인 것 같습니다. 이 제23회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멀리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지런한 우리 박덕흠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참석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동네를 출발하여 주황산으로 우리 명진화체육대회를 위하여 16대의 버스가 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 버스는 2호 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분학에서 41명이 신청을 했어요. 41명이 신청했는데 7사람 최하가 35,000 사람이에요. 제 친애를 지나갑니다. 네, 최하가 35,000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내고 그 농협경제사업소를 출발하여 여기 김천 휴게소에 잠시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동네에서 출발해서 온 차가 16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1호차부터 시작을 해서 16대가 오늘 주황산 청송 주황산으로 내국 명민 체육대를 위하여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천 휴게소에 잠시 화장실을 들리라고 잠시 서신 것 같습니다. 16대가 나란히 김천 휴게소에 내려서 제가 인절미 떡도 만들었습니다. 4월 29일 날 잭스포 드시러 오세요. 알았습니다. 이행로 동생이 한다 합니다. 의성 또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서 섰습니다. 16대가 나란하게 이렇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의성 휴게소에 설치된 이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한 구간을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도산소원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산소원 환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청송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산신제를 지나가면서 이동을 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체 16대 500명 내외가 대국 연민들이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연민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위치에, 큰 위치에서 격렬한 주위에서 사진제를 진행을 같습니다. 지금 연민 경관대 주황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황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기온이 싸늘한지 이제야 싸게 돋고 있습니다. 상의 자동차 영양장에서 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홍은 한간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1일 매국면 정성군 매국면 증인과 오늘 이렇게 저 매국면 화합대회를 상황에 하여튼 뭐 준비해 주신 우리에게 그 지체육회 송충호를 비롯하여 하여튼 저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저 우리 면민들 편안하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장수상도 받고 주신 매국면장님, 박동현 조합장님, 박은근 노인회장님, 그리고 매국면 각 기각 단체 그 농협 그 마트로 승풍기 당첨자 21번입니다. 승지 상품권 추천자들 상품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단 끝번호가 6번입니다. 400번 이하는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다른 거 들고 나왔어요? 여기 또 그 진짜 잘못 뽑았는 것이고 긴장하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방금은 그 매국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테레비가 곧 도착해가 있으니까 정말 삼성 겁니다. 49인치. 네, 앉아서 식사를 네 명이서 이자리를 만났습니다. 야, 임정용.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마. 점심 식사 후 산행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주황산 담벽이 점점 들어옵니다. 물이 쏟아 있는 바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만들어 가지. 뭐 대접을 해야지. 이사를 오면은 미술로 가지 있다가 있다. 주황산. 무슨 이거 담비라가. 그래서 뭐 동영도 이장한테 맞냐. 주황산 대전사. 와 이러네. 좀더 전하게. 주황산 대전사 정경호입니다. 다시. 주황산 파이리가 아주 이거. 눈에 밖으로
상의지구 천방로. 충성 문해석호 지질공원 가보겠습니다. 주공 거리 가서 2.3km인데 70km 2.3km 교수님 어디세요? 아 예예 예. 네. 주황산 계곡이 한결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깨끗한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이 지금 시간만 남으면 조금 더 느끼는 대로 되긴 한데 시간이 급하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을 거닐어서 영주 폭포를 향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달래, 철쭉, 수달래, 신천꽃나무. 철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산철기에 설명하겠습니다. 좀 뽑아도 되겠네. 주황산성을 설명하고 있고 주황암 영주폭포로 영주폭포 0.9km 한 900m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황폭포를 진입하기 위하여 떡갈나무 숲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다. 여기 위치에서 영쪽 복도까지 거의 한 7, 800m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 50분 돼. 시간이 좀 촉박해서 15분 되면 또 돌아갈라. 15분 되면 돌아가. 아휴. 이야. 복도까지 가면 되겠지. 복도까지 가보지를 못하겠네. 시간이. 거기서 다시 뜯어. 돌아가. 급수대 주상절리입니다. 저 아랫부분에 계곡에 물 흐르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상절리.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용추폭포까지 끝까지 가보지를 못하고 거의 한 700m 앞에서 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언이겠죠. 바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막대기로 닫혀놨습니다. 대전사 경례입니다.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다음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주차장에 다시 이제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도착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회를 먹기로 해서 축구시장 횟집에 들리게 됐습니다.
책상에 있는 도자기 창으로 사창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죽더니 밑에 아래로 내려가고 죽도시장에서 회를 먹고 죽도시장 주변을 잠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 20년, 30년 전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별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흐르는 바닷물에 오염된 정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게 배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포항 시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두 시간 남았습니다. 야경이라 보면서 그런 듯이. 이제 포항 시내를 떠나서 뭐 이상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천 휴게소에 잠시 영천 휴게소에 그 출리 쪽과 노천 출리 쪽이 이천 버스로 이천 버스를 타고 오늘 충성 부항산을 방문하고 포항에 와서 회를 먹고 이제 기사하는 중입니다. 김천 톨게이트를 내려서 직진선을 통하여 고향으로 향하겠습니다. 일일이 마치고 우리 기념품을 챙겨주고 최종적으로 마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